어제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다만 해당 종목들에 대한 상향 리포트가 오늘 나오면서 이제 오를 수 있나와 관련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카카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몇 개월 동안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줬던 우려들은 조금씩 해소가 돼가고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CEO 선임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쇄신이 조만간 카카오안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성장주로서의 가치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전히 SM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정부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등 여전히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적은 긍정적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9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대비도 15% 증가 예정이고요. 영업이익도 5,800억 원대로 올해 대비는 20%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추가적인 광고 노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 그리고 인력 구조 조정을 비용한 비용 절감 노력이 더해져서 내년의 실적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하는데요. 내년 실적 성장과 함께 일단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올려줬습니다. 6만 8천 원 선까지 올려잡았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 전장에는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53,700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대까지 내려서면서 5,600원 선에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었죠. 네, 하지만 다른 반도체주 관련주들보다도 조금 상승 흐름이 부진했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 한 해 자체가 반도체 업황 자체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실적은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4분기까지도 다시 한번 영업이익 면에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구간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반대로 내년부터는 계단식으로 실적이 다시 반등해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뿐만 아니라 고객사에서 안에서도 수요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SIC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확대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평가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설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25년부터 해당 공장은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 가동이 되면 생산 능력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점유율 확대와 함께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내년에는 주가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으로 조정해줬습니다. 6만 7천 원 선 제시해줬네요.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 머테리얼즈 전장에는 1.5% 오름세 보였습니다. 5만 1천 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